선생님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선생님오늘은원숭이띠양력6월시간입니다아네네원숭이띠요네네좀또랑또랑하죠애들이아근데요저거18세잠깐만좀짚어줄게요네18세요예애들이조금고집은좀있지만순둥순둥해요애들이네순둥순둥한데애들이뭐이좀지각적인변동이좀났나약간좀지루하나애들좀우끄리는게좀있잖아요네좀순둥순둥한데우끄리는게있는데애들이늦게배운도둑질날셀줄모른다고했잖아요이애들이조금느릿느릿하고착한데네그많이갇혀있었잖아그래서지금공부좀해야될고딩인데뒤늦게있잖아이게사춘기바람처럼막이래와가지고있잖아얘들한테다하거든요안한것같아도네애들이조용조용해근데도있잖아요요중에서조금간당간당노는애들이있잖아근데오토바이조심해야돼아오토바이요네6월달에지금이제막덥죠이제막덥어지는시점이잖아요네오토바이같은거조심해야돼요뒤에지지받을테야댕기고하면안된다오빠야너희들조심해라여엄마들돈좀막몰아주고할엄마들좀있을거예요보상금좀막가져야되고이런다막사고좀차가오는거이런거좀하지마라네19세들도아까좀그런거좀있어요지금막아들많이싫어하거든아들오토바이좀산다하면엄마들좀왜이말일라하나지발좀부족좀해가미리좀맞았어자기아들그런거엄마들좀안돼지발우리야착해요이런짓좀말고 좀미리좀와서좀좀막아가고좀그래요좀아들좀애매긴다이렇게좀점사가좀나오면엄마들미리미리좀막아가래지발하고좀막터지고나서울고불고막이런거좀하지말아야만이제좀나원래좀그런엄마들좀없었으면좋겠다진짜안타깝거든그거보면은그아들보잖아그올초에예를들어왔잖아요네그럼애들있잖아막그거한다이렇게하면은어아닌데우리가1등하는데막이런다니까그거씨어떨때우리도아씨이거막점사를잘못봤나막그거1년내도그거집집하다니까어그러면그래말을했고우리더이상점사안나오거든네막좀있어막눈물고물막마스카라이마에다내려가지고막저쪽에막맨발뛰들어온다막맨발벗고부터대문에서부터동네챔피시로끌어있잖아그래가지고오늘이거입고있는데좀있는데어떨때면이거어디가되나이거어떨때이걸한대때리고싶을때있다진짜엄마들막아니그래갖고막애들막사고쳐가지고막그래가들어와딱할때는진짜이걸한대때리고싶다엄마들제발좀올려줘그런엄마들좀없었으면좋겠어이제겉에서또그래막뛰어올엄마들이좀있어요네그래놓고있잖아또그래또살려놓고나면또또저들끼리또뭐저거아들욕한다고또안온다또막뒤에서서운하다고내가어디가씹을때가어디있노그자내뿐만이아니고그런선생님들좀계실것같아네근데우리도이게자식들은다커가기때문에애들이클때또사고도또칠수있어근데걔들은또괜찮은데엄마들도지끼지가또막얼굴못돌아가혼자가간다그게또창피하나내새끼가또왜창피한데아들크는과정에서도사고도치고한대때릴수도있고한대맞을수도있지또그엄마들웃기지보면그죠네나는또내새끼가나또어디가서맞아오든때리고든속은상치근데있잖아나는내새끼를믿으면되지그게창피하나또그엄마는있잖아지새끼가꼬은뻗째보면창피한가봐웃기지않지그런엄마들간간히있어요네어근데그런엄마들좀안왔으면좋겠고근데그엄마들이또또뒤늦게라도있잖아또알고와가지고막맨발벗고와서또있잖아지금까지또또잘하는엄마들이있어요그애들이아마지금고등학교학생들이지금하면장기가아들로딸놓고잘사는엄마들도아이도와네그죠그런엄마들도있지만또부득이하게그애가저그때는또그랬지만지금은내가하면다간지럽어모으는사람도있는있다니까내가어디가갔다월실도누가그오는사람그사람누군지모르거든그런선입견을좀버렸으면좋겠어요그세월이있기때문에더잘되는애들도많잖아그죠네그래뭐어디저다리밑에서뭐락카치를하리라뭐하다가경찰한테쫓기는가봐근데그애가지금있잖아그내가그지각귀자인관가서얼마나잘돼장민학교선생님돼가고얼마나잘돼가있는지모른다네그래가뭐가가중학교때지금칩다걔가얼마나그림을그리고싶어갖고잖아지하도밑에서뭐락카로뭐이렇게해다가막걸리는가봐그래가뭐걔가공부를1등했대1등한다고사고안치는거아니거든근데또사고쳤다고가중범죄자도아니잖아그죠그래갖고그엄마는생각을막처음에는너무창피하대왜왜창피하노그죠생각을바꾸면되잖아네네그래갖고그애는요지금잘돼갖고그래있으니까장애인학교선생님들은얼마나지금잘돼아네그래아들내미가막막샤방샤방하게너무잘생겼어요근데군대도갔다오고있잖아요나이도막엄청나게어지금아마서른걔가지금30됐나30넘었나막그래네샤방샤방하게애가잘생겼다아그런사람들보면요너무있잖아지금자제가있으니까너무너무좋아요네네그렇
그렇게 이제 한다. 그래, 이제 갑신생들 좀 순둥순둥하지만 사고 기운이 좀 있으니까 6월달에 조심 좀 많이 시키고, 경찰서 좀 들락날락거릴 일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얘들 좀 팔아줘야 돼요, 애들. 애들, 요런 애들 좀 수명바람이 조금, 수명의 고비 때문에 땜한다고도 애들, 애를 좀 먹여요. 그래서 요런 애들 좀 팔아줬으면 좋겠고, 30세들도, 그, 뭐, 장가 두 번 가라 양방에 가끌어먹고 좀 살아라 했어. 천연의 아들 교생수가 좀 있었거든. 네. 그래, 얘들도 수명바람이 좀 있어요. 결혼 일찍 한 아들, 결혼 좀 실패하고, 여자 잘 골라서 가라,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두 번 가는 게 지팔자라. 결혼 온기 있으니까 결혼 빨리 보내세요. 네, 결혼 빨리 좀 보내고, 빨리 기반 잡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네. 달로 운, 학교 운, 이런 거 운기는 좀 좋으세요, 임신생들. 6월달 운기로 괜찮으세요. 네. 42세 경신생들 고생 많이 했는데, 얼른 좀 움직여보자. 뭐 좀 마음먹고 뜻먹은 데 좀 많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여기도. 아. 네, 6월달 기운으로도 운기 들어있어요. 좀 움직이시고, 문서 잡을 운도 좀 있고, 자꾸 이 사람들도 좀 나가야 돼, 경신생들이. 네. 네, 근데 이거 신경화 때문에, 이거 목, 이거 뭐, 뭐죠. 보기보다 예민해요. 이거 목 뻣뻣한 거 이거 있죠. 혈압, 이런 거 조심 좀 하셔야 돼, 남자분들. 신경가로.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 신경가로, 목 좀 이렇게, 목 근육 안 좋아하시는 분들, 병원가 검진 좀 받으세요, 여기. 목 뻐근한 거 이런 거 있죠. 네. 네. 그렇게 하고, 54세 무신생들도, 이분들도 관제 조심 좀 하셔야 되고, 6월달은요. 네. 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 여기도 맹 손재나고, 금전 문제, 이런 거 있는 분들, 여기도 뭐 좀 주식 투자 조금 하시고 있는 분들 있으면은 손재 많을 거예요. 원래 6월달에는 관제서 좀 조심 좀 하셔야 되고, 여기도 66세는 사고급 사수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사고 급제요, 있잖아. 다칠 눈,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친구들하고 혹시나 여행하시고, 뭐 낚시하시고 하시는 분들, 물가 같은 데 이런 데 가셔서 하는 거 조심 좀 많이 하시고요. 친구들하고 어디 멀리 놀러 그거 저거 어디 가시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친목 도모 같은 거, 개축 같은 거. 아. 네, 그런 거 혹시 놀러 가실 때 조심 좀 하셔야죠. 뭐 어디 빌려서 이러면 가서 막 뭐 텐트 치고 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캠핑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개모임. 개모임이요? 네. 개모임 조심하시고. 갑신생들은 잘 안 댕기시죠? 어디 잘 안 가지?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어디 댕기지 마세요. 낭매스서 조심하셔야 되니까. 골반뼈 부러지면 안 나서요. 아. 말 잘 들으신다. 네. 네. 방금 저 하늘나라 가는데 장정에 가셔야 된다는 거. 6월달 누구 못 일러요. 네. 아야지 할매 할배들은 뭐 말 잘 듣는데 뭐 그 연계 바지런해 가지고 연계 부지런하시가 잘 안 계시거든요. 된장 잘 담으시나 보니까 그 좀 된장 담다고 맨날 이때 고추장 담을 때 아닌데 그 공심으로 나가지마 덜 댕기세요. 아. 밭에 풀매로 댕기죠. 할매 할배들 부지런해 너무 좀 더블 나는 모양이라 6월달이 댕기지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라고 탈수 증상. 네. 물 좀 많이 드시고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여름 좀 더블 나는 모양이에요 6월달에 그 저 땡볕에 많이 나가지 마시래요. 네. 그죠 이 비 오는 거 상관없고 햇빛이 좀 뜨거울 나는 거예요. 아. 탈수증은 뭐 조심 좀 하시라고 해 나와요. 어. 네, 그, 이제, 갱신생 분들도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나쁘게는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도. 원숭이띠 분들요. 네. 그렇게 다 나쁘다고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세요. 그래도 갱신생들이 좀 좋은 걸로 나와요. 네. 네, 좋은 소식들은 임신생들이 결혼 소식이나 좋은 소식들이 좀 있어요. 그죠? 네. 네. 하여튼, 몸수에 가장 안 좋은 분들은 병신생 분들, 몸소 누울 수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